삿포로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북해도 대학에 들어와 봤습니다. 역시 대학 분위기가 나네요. 젊은 사람들, 학생들도 많이 보이고. 역시 대학은 대학입니다. 북해도 대학은 옛날 제국주의 시대 때부터 제국대학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명문대학이었죠. 캠퍼스가 정말 일본 대학답지 않고 넓직하고 아름답네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뭐 일본의 많은 곳이 그렇듯이 어떤 대학들은 굉장히 캠퍼스가 협소하고 건물 몇 개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개척시대 때 만들어져서 그런 건가, 널찍널찍하고 캠퍼스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데서 한번 공부로 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센테니얼 홀. 100년이 훨씬 넘었다 이거죠. 저기 카페도 있는 것 같고요. 역시 학생들이 많이 보이고 외국인도 꽤 보입니다. 외국인들도 아마 유학생들이겠죠. 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학이라 협소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뭐 아주 그냥 공원이네요, 공원. 로스쿨이 있고 법학부도 아직은 그대로 있는가 봅니다. 정확한 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표지판만 보면 그러네요. 여기는 도서관. 정확하게 어디가 법학부 로스쿨인지 모르겠는데 이 아니겠죠? 표지판상으로 보면. 글쎄, 뭐 동경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도 가보고 했는데, 일견 제가 방문한 일본 대학의 캠퍼스로는 최고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북해도라는 어드밴티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건 오래된 건물입니다. 후루가와 강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후루가와 강당. 외부인들은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요.
크루가 강당 구동북 제국대학 농과대학 임학교실 1909년 원래는 이제 삿포로 농학교가 있었는데 1907년도에 동북제국대학 농과대학이 됐군요. 북해도가 제국대학이 된 것은 그 뒤인가 봅니다. 북해도도 나중에 아마 제국대학인 건 맞긴 맞을 텐데. 등록 유형 문화재라고 되어 있네요. 네. 아름답고 오래된 건물입니다. 해가 벌써 지고 있네요. 이거 뭐 이거 참. 삿포로 도착해서 한 게 없네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뭐 굉장히 덥습니다. 포플라 나미끼. 엘름 모리. 아이고, 이거 뭐 넓어서 이거 어떻게 돌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농학부 국제식자원 학원. 농학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 표지판에 있는 그 홋카이도 유니버시티라고 영문으로 써 있고요. 중간에 서양인 얼굴이 하나 있는데 아마 그 대학 이 대학을 창설한 그분인가 봅니다 보니까. 여기는 구곤충학 급양 자막교실. 예, 그렇군요. 네, 요 일대가 이제 옛날에 농과대학이었던 방이네요. 그렇군요. 참 아름답습니다. 넓고 저쪽으로 한번 가보죠. 경제학부. 참 캠퍼스가 이렇게 시바오 다이스진이 심하쇼 영남대 마무리 마시쇼. 경제학원 회계전문 회계전문직 대학원. 회계전문직 대학원. 뭐 직업대학원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대학원 이름이 좀 너무 직설적이네요. 아무리 그래도 대학인데 조금 더 품위 있게 지어서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기는 여기가 법학부 법학대학원 로스쿨이네요. 그 다음에 공공정책대학원. 네. 일본에는 아직도 그 학부의 행정학과가 법과대학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공정책대학원도 아마 그래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슬라브 유라시아 연구센터. 아, 이게 슬라빅 유라시안 리서치 센터로군요, 이게. 아. 제가 이 뭐 연구센터를 잘 알아서 지금 아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여기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쓴 책을 지금 읽다 말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억이 나서 아 그러는 겁니다. 예, 학생들 세미나 하고 있네요. 인문사회과학 종합교육연구동. 교육학, 경제학, 문학, 법학연구과, 법학부. 호호.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저렇게는 잘 안 묶어놓는데. 네, 여기는 같이 있네요. 여기가 종합박물관. 네. 건물 자체도 오래됐네요, 보니까. 옛날 같으면 여기가 뭐 거의 대학 본부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쪽이 문학부. 네. 문학부. 그래도 대학 종합박물관. 예. 참, 이 세상은 넓고 볼 것은 많은데 주어진 시간은 짧고, 원래 한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은데다가 또 특히 해외여행을 나오면 그 현장에서 주어진 시간은 더 짧고. 예. 여행이란 시간을 낭비할 자유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라고 하더니, 근데 그 낭비가 한계가 있어요. 교육학부. 어차피 뭐 돌아가야 되잖아요. 미학부, 미학원, 생명과학원, 종합화학원. 이 원자라고 쓴 것은 아마 이 대학원 그룹인 것 같은데, 대학원급인 것 같은데,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정보기반센터, 대학원 교육학 연구원 구속 고도모 어린이 발달 임상 연구센터, 매장 문화조사, 문화재 조사센터, 뭐, 아이고, 뭐, 숨 넘어갑니다. 이쪽 한번 가볼까요? 아, 이거 좀, 오늘도 좀 최대한 활용해서 시내 구경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영 만만치 않은데요, 이거. 식당. 하, 아, 여기서 식사를 하면. 그럼 좋은 데 가서 못 먹는데.
일단 다른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마셔보겠습니다.